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 천운. 11년 전 여름, 제 생일을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엄마는 6개월 넘게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고 집에는 저와 동생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제 생일날, 중학생이던 저는 어린 남동생을 먼저 재우고 집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 안 바랄 테니 제발 아버지가 깨어나게만 해주세요. 그 후로 몇 주가 지나고 아버지는 정말 깨어나기만 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좌반신 마비로 심하게 일그러진 얼굴에 침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충격적인 모습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깨어난 아버지를 보고 천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운이라니. 이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이 변해버린 아버지를 본 저희 가족은 아무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뇌졸중은 저희 가족에게 닥친 그 무엇보다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망연자실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치료였습니다. 저희는 뇌졸중의 재활 골든타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하루에 3시간이 넘는 시간을 매일 재활치료에 쏟았습니다. 재활은 고통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진안한 과정입니다. 체감되기 어려울 만큼 더딘 변화를 쌓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듯 재활하는 동안에도 아버지가 다시 전처럼 걷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길고 긴 재활은 이를 가능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게 흘러 돌아온 제 생일.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축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웃지도 제대로 울지도 못하던 아버지도 어눌하게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불고 박수를 칩니다. 천운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여전히 장애가 있지만 재활을 통해 많은 걸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이 아니었다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결속력이라는 선물을 얻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배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천운이었습니다.